So the other main clue you might use to tell what a friend is feeling would be to look at his or her facial expression. 왜냐요? 네? 뭐가 안 나와? 화면이 아직 안 나왔어? 화면이 안 나오고 짤이야. 확장했나? Look at menu. Extend가 되겠네. 오케이. 자, 그래서 중요한 게 지금 문장 삽입이니까 뭐 이런 게 중요하죠? 오케이. 그래서 the other main clue 일단 뭔 소리입니까? 다른 중요한 단서 실마리 네가 뭐할 수도 있는 사용할 수 있는 뭐 하기 위해서 말하기 위해서 뭐 구분하기 위해서 텔의 뜻인데 말하다 이외에 뭐 구분하다 알다 이런 뜻도 있다는 거 구분하다 알다 말하기 위해서라고 합시다 뭐 일단 말하다에서 파생돼 나가는 거죠 구분하다 말다 오케이. What a friend is feeling what에 대한 얘기? 관계사네, 그쵸. 친구가 어떤 기분이 들고 있는지를 뭐 말하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구분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 또 다른 힌트는 여기에 이렇게 끝났네요, 그러면. 여기 시작해서. 여기에 use 뒤에 목적어 다리로 그러니까 관계사, 관계부사가 아닌 관계사가 생략됐네요. The other main clue that you might use. 네가 사용할 수도 있는 use 뒤에 목적으로서 선행사가 들어가게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달고 들어가니까 관계 대명사라는 거. 친구가 어떤 기분인지를 네가 말하기 위해서, 구분하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네가 사용할 수 있는 또 다른 would be to look at 여기에 to 부정사의 명사 대용법이로써 보호를 하고 있네요. 보는 것일 것이다 이 말이에요. 보는 것이 would be to look at 뭘 보는 거? His or her facial expression. Facial expression이 뭐예요? 그대로 하면 얼굴의 표현이니까 표정이라고 하면 되겠죠. 페이셜은 얼굴 표현이니까 표정을 살펴보는 것일 것이다. 그러니까 친구의 기분이 what a friend is feeling을 표현하기 위해서 유지할 수 있는 또 다른 코드는 표정을 살펴보는 것일 것이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1, 2, 3, 4, 5주에 어디 들어갈 것인가? 가장 큰 것은 the other라는 표현입니다. 앞에 one에 해당되는 부분은 있겠죠. one 블라블라블라 시작한 다음에 the other 이렇게 나왔네요. Have you ever thought about how you can tell what somebody else is feeling? 해본 적 있냐라고 경험적 용법으로 생각해 본적 있냐고 하고 있는데요. Have you ever thought about the other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한 번이라도 있니? How you can tell? How는 뭐뭐 하는 방법이겠죠. 네가 말할 수 있는 방법, 네가 알수 있는 방법, 구분할 수 있는 방법. 꼭 말하다란 뜻으로만 잡혀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말하다 이외에 다른 뜻으로 쓰였죠. 네가 구분할 수 있, 어떻게 하면 네가 how you can tell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Hey, what somebody else is feeling? What에 대한 얘기. 관계대명사라기보다는 이번에는 의문사가 좀더 어울리네요. 다른 사람이 무슨 기분이 들고 있는지 무엇이라는 의문사죠 이건. 다른 그 외에 다른 사람 somebody else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네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네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니? 딴 사람이 타인의 기분을 여러분들이 tell 알아차리기 위해 어떻게 하면 알아차릴 수 있을까 생각해 본 적이 있냐 이겁니다. 오케이, 저 사람 기분이 어떨까? 내가 생각하기 위해서, 알아차리기 위해서, tell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어? How can I tell? 어떻게 하면 내가 구분할 수 있을까? 그러면 여기엔 절대로 1번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죠. 2번째. Sometimes, 가끔씩 friends might tell you that they are feeling happy or sad, but even if they do not tell you, I'm sure that you would be able to make a good guess about what kind of mood they are in. Okay, 그래서 가끔씩은 친구들이
말해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뭐 지금 겁 만드는 데시고 전체 구조는 tell A, B 저 사용식 문장입니다. 여러분들에게 that 이하를 말해줄 수도 있어. 그럼, they are feeling happy or sad. 그들이 뭐 기쁘거나 또는 슬프다고 말해줄 수도 있지만, but 그러나 even if they에 대한 얘기 friends죠. even if friends do not tell you. 심지어 친구들이 여러분들에게 말해주지 않을지라도, even if they do not tell you, 심지어 친구들이 여러분들에게 말해주지 않을지라도, I'm sure that, 뭐, 확신하는, 뭐, 뭐야, 그 추측이죠. that ER을 확신한다. You'll be able to make a good guess. 여러분들이 잘 추측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make a good guess 할수 있을 거라고 나는 확신한다. 뭐, 요런 표현 같은 경우에는, 뭐, 요거 다 걷어내버리고, 뭐, would 대신에 you must be able to make a good guess 이렇게 되겠지. 뭐, must를 사용해서 뭐뭐임에 틀림없다라는 표현할 수 있으니까 you 뭐 I'm sure that 빼버리고 you must be able to make a good guess. 여러분들이 make a good guess 하면 제대로 추측하다라는 표현이겠죠. What kind of mood? 뭐 what kind of mood는 뭐 how they are feeling 이 말이죠. What kind of mood they are in 이런 표현은 how they are feeling 이런 표현인 거죠. 앞에서 반복됐던 표현을 피하기 위해서 what kind of mood they are in 했는데요. how they are feeling 이 표현인 거 앞에 나왔던 거 하면 어떤 종류의 기분 속에 그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할수 있을 거라고 make a good guess 할수 있을 거라고 나는 확신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친구의 기분을 쉽게 잘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얘기인 거죠. 계속해서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what a friend is feeling을 tell한다는 거 이게 친구의 기분을 맞추는 거죠. 여러분들이 친구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뭐 중요한 방법이라고 해도 되겠죠. 표정을 읽는 것이다, 표정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한 가지 방법 나오고 해야 되는데, 지금 표정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고, 여러분들이 잘 맞출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잘 맞출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럴 거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겠죠. You might get a clue. 여러분들이 뭐할수 있다? 그렇죠. 단서를 얻을 수가 있단 말이죠. From the tone of voice. 그렇죠. 목소리 톤이라 그러죠, 뭐, 목소리가 뭐. 아, 뭐, 나른한 목소리인데, 아니, 목소리가 갑자기, 이씨, 뭐, 욕을 섞어서, 으쌰! 뭐 이러는지. That they use. 뭐, friends 대신 왔습니다. 친구들이 사용하고 있는 목소리의 톤으로부터, 목소리의 어조로부터, get a clue 할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방법, 첫 번째 방법을 얘기한 거네, 이게. 그렇죠. 이게 원에 해당되는 내용이네, 원 블라블라에 해당되는 게 뭐? The tone of voice군요. tone of voice. 목소리의 톤이 이게 한 가지 방법이다. 그러고 나서 3번에 들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여기에 for example 떴네요. for example 뒷부분에 표정을 읽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라면 3번에 들어가야 될 거고, 만약에 for example 뒷부분이 the tone of voice에 대한 얘기라면 3번은 못 탈락되는 거죠. 그러니까 for example 뒤에 부분이 tone of voice냐, facial expression을 얘기하는 거냐, 이거 구분하면 되겠네요. 예를 들어, they may raise their voice. 뭐, 3번 안 되네요. 그들이 뭐할 수도 있다? 목소리를 raise, 올릴 수도 있다. 그렇죠. 목소리 커질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If they are angry, 만약 그들이 화가 나면, or talk in a shaky way, shaky, 떨리는이죠. 또는 말할 수도 있다. 어떤 방식으로? 떨리는 방식으로. If they are scared, 만약 그들이 겁을 먹는다면. 오케이. 그럼 이제 4번 아니면 5번으로 좁혀졌네요. We have lots of muscles. Muscles 나오는 순간 4번 딱 고르면 되겠네요. Muscles in our faces 나오네요. We have lots of muscles in our faces, which enables us to move our face into lots of different positions. 오케이, muscle은 뭡니까? 근육이죠. 그러니까 근육이 많다는 얘기죠. 어디에? 얼굴에 많고. 그다음에 시작됐네요. 오케이, 그래서 선행사는 누굽니까? muscles가 선행사인 거죠. 그러니까 muscle들이 뭐 하게 해준다? 가능하게 해주죠. 우리가 뭐 하도록 움직이도록 뭐를 우리 내 얼굴을 어디로
다양한 다른 뭐 형태로 하면 되겠네요. 나는 위치라고 돼 있는데. 그래서 많은 다양한 형태로 우리의 얼굴을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뭐 이동 바뭐 체인지의 뜻인 거죠. 무브라고 썼지만 바꿀 수 있게 해주는 뭐들을 가지고 있다. 머슬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4번에 딱 들어가면 되겠네. 여기 들어가서 또 다른 방법은 facial expressions를 look at 하는 방법이다라고 읽고, 그 다음에 facial expressions 뭐 가능하게 해주는 건 누가 있다? 얼굴의 근육이 뭐 표정을 만든다라는 얘기죠. 다양한 다른 표정으로 만들어준다. 예, 그 다음에 this happens spontaneously when we feel a particular emotion. spontaneously가 뭐예요? 그렇죠. automatically죠. 자동적으로 이 말이죠. AUTOMATICALLY. 그래서 뭐 디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디스 이런 일이 자동적으로 생긴다 했는데, 이런 일이라는 것은 when we feel a particular emotion, 우리가 뭐할 때, 특정한 감정을 뭐할 때, 느낄 때 이런 일이 자동적으로 생긴다. 그럼 this는 moving our face into lots of different positions 되시는 거죠. 우리의 얼굴이 다양한 다른 방식으로 changing 되는 것. 그러니까 facial expression이 바뀌는 걸 얘기하는 거네요. 표정이 바뀌는 것. 표정이 뭔가 의도를 가지고 바뀌는 게 아니고 자동으로 바뀐다. spontaneously 하게 바뀐다. moving our face into lots of different positions. 오케이. 그래서 문장 300문제가 난이도가 되게 낮았어요. 높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난이도를 맞춰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아, 문장 삽입 뭐 이런 거 어려워 하면서 뒤로 빼놓으면 좀 손해 볼수 있었을 것 같네요. 계속해서. 오케이, 문장 삽입하기. In addition to positive comments, the director and manager will undoubtedly have comments about what still needs work. 오케이, 그래서 뭘까지 해석은? 긍정적인 언급에 더하여의 말로. In addition to positive comments, 긍정적인 어떤 말, 반응, 코멘트에 더해서 누가? 디렉터와 매니저가, 감독과 매니저가 will undoubtedly have comments. 뭐 한다? 의심할 바 없이 당연히 뭐할 것이다. 어떤 언급을 할 것이란 말이죠. 감독과 매니저가 의심할 바 없이 will have comments라는 뜻은 당연히 할 거다. 당연히 이런 얘기를 뭐에 대해서 얘기할 거다. About what still needs work. 예, 왜 what에 대한 얘기? 아닌데 의문사인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need work의 뜻은 그러니까 뭐 작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에 앞에 positive comment라는 얘기 나왔잖아. 그렇죠? 그러면 뭐 무엇이 여전히 작업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당연하게 의심할 바 없이 will have comment 언급을 할 거란 얘기는, 여기에 뭐 어떤 comment 한다는 얘기인 겁니까 이거? negative comment에 대한 얘기인 거죠 이거. 그렇죠? 그러니까 뭐에 더해서 포지티브한 코멘트에 더해서 이 책임자들이잖아요. 책임자들, 디렉터와 매니저들이 책임자들이 undoubtedly 하게 의심할 바 없이 무엇이 여전히 작업이 필요한지에 대한 얘기를 할 거다라는 얘기는 어떤 코멘트도 할 거다? 네거티브 코멘트에 대한 얘기인 거죠 이게. 부정적인 언급도 할 거다. 긍정적인 언급과 더해서 in addition to positive comments에서 the director and manager will undoubtedly have comments about what still needs. 그러니까 이 문장이 들어갈 위치는 앞에 positive comments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뒤에는 얘 뒤에는 negative comments에 대해서 이어지는 그 사이에 들어가는 거네요. positive comments와 negative comments 사이에 들어갈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 in addition to positive comments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what still need work 무엇이 여전히 작업이 필요한가 아직 덜 된 부분이 무엇인가 아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가에 대해 undoubtedly 하게 의심할 바 없이 당연하게 얘기할 거다 그 사이에 어딘가 Okay, after the technical rehearsal, the theater company will meet with the director, technical managers, and stage manager to review the rehearsal. 리허설이니까 무슨 공연과 관계된 것 같죠? 리허설은 본 공연을 하기 전에 미리 연습, 뭐 거의 뭐 하기 직전에, 진짜 하기 직전에 뭐 모든 거 맞춰보는 거죠. 그래서 뭐 테크니컬 리허설 됐으니까 뭐 기술적 리허설인데 뭐 조명이라든지 음향 장비 같은 것도 이런 거 체크하는 리허설이겠네요. 어쨌든 기술적 리허설 이후에 뭐 극장 회사? 이건 뭐 동료일 수도 있고 뭐 회사일 수도 있으나 어쨌든 뭐 극장 관계자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윌미시라는 말씀이 극장 관계자들이 극장 회사가 누구랑 만날 거냐? 감독이랑 기술 관리자와 무대 관리자 뭐뭐 하기 위하여 만나는 이유도 만나는 의도 뭐 하기 위해서 리허설을 리뷰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더 평가하기 위해서 만날 거랍니다. Okay, usually there will be comments about all the good things about the performance.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네거티브한 거예요, 포지티브한 거예요? 그렇죠, 포지티브. 그래서 보통은 있을 거다. 그렇죠, 코멘트가 있을 거다. 언급이 있을 거다. 말이 있을 거다. 지시사항이 있을 거다. 뭐에 대한 모든 좋은 것들. 그렇죠? 뭐에 대한 공연에 대한 그렇죠? 퍼포먼스에 대한 좋은 뭐 어떤 코멘트들이 일반적으로 있습니다. 뭐 리허설은 뭐 공연하기 직전인데 여따 대고 막 부정적인 얘기 막 늘어놔봤자 뭐 될 일도 안 되고 막 애들 뭐 사기가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직전에 하는 리허설이니까 잘한다 위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만약에 여기에 요 뒷부분이 뭐 네거티브 코멘트에 대한 얘기라면 1번일 것 같은데 벌써 들어오긴 좀 어려워 보이네요. 어쨌든 봅시다. 이게 이 내용이 지금 이제부터 얘기할게. 네거티브한 건지 포지티브한 건지 우리는 살펴봐야 되겠죠. Individuals should make mental and written notes on the positive comments about their own personal contributions as well as those directed toward the crew and the entire company. 오케이. 그래서 뭐 메이크가 걸리는 여기 보면 메이크가 걸리는 게 노츠인 거죠. 노츠. 맥 노츠 하면 뭐 써두거나 명심하다 이런 뜻입니다. 맥 노츠 하면 뭐 뭔가를 이렇게 필기해 두다 또는 명심하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인디비주얼즈는 이 퍼포먼스에 참가하는 어떤 개개인들이겠죠. 개개인들이 어떤 정신적인 또는 글로 쓰여진 뭔가를 써둬야 된다. 꼼꼼하게 기록해둬야 된다 이겁니다. 뭔가를 정신적으로 마음속에 명심해 두거나 그리고 또는 필요하다면 필기까지 해두어야 된다. 뭐에 대해서 그렇죠. 긍정적인 코멘트. 뭐에 대한 그들 자신의 개인적인 기여 말이죠. 자기 각각이 무슨 이 퍼포먼스에 내가 조명 담당인데 뭘 잘했는가를 꼼꼼하게 명심해 두는 걸 써둬야 된다. 뭐 as well as니까 이거를 명심해야 되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A as well as B죠. 그래서 그들 자신이 개인적으로 공부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긍정적 그러니까 여기 포지티브 코멘트니까 1번은 탈락이죠. 답에서 뭐뿐만 아니라 도어 뒤에 생략된 말은 도즈가 또는 뭐를 가리키고 있는가 하면 포지티브 코멘트인 거죠. 됐습니까? As well as positive comment. 아, 뭐 또 긍정적인 말입니다. 뭐 되어진 directed toward the crew and the entire company 누구에게 지시된 그 크루 하면 어떤 그 관계자 직원을 얘기하는 거죠. 관계자 그리고 그 다음에 전체 어떤 뭐 그룹 컴퍼니 회사 전체 회사나 전체 직원들에게 직원들을 향해 모대어진 지도되어진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셨군요 잘하셨군요 라고 한 긍정적인 전 그러니까 이건 뭐냐 뭐 as well as 왜 쓰냐면 개개인의 공헌을 명심해 뭐 뿐만 아니라 전체에게 주어진 긍정적인
코멘트뿐만 아니라 전체에게 전체적으로 잘할 수 뿐만 아니라 아, 너는 이래서 잘했고 너는 이래서 잘했고 너는 이래서 잘했어라고 개개인에게 주어진 포지티브 코멘트도 뭐 해둬라 멘탈 노트하거나 또는 마음속에 명심하거나 또는 이렇게 써두어라 내가 이런 걸 잘했구나 다음에 진짜 본 공연에서도 이렇게 해야지라고 써두란 말입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2번이 답이 되려면 이제 네거티브 한게 나와야 되겠습니다. Okay, building on positive compliments can reduce nervousness. 아니죠, 우리가 답이. Okay, 뭐 building on 뭐 위에 뭐 하는 것, 긍정적 성취 위에 뭔가 쌓아 나가는 것, 이번에도 해 나가는 것이라면 되겠죠. 긍정적으로 성취한 것 위에, 잘한 것 위에 뭔가를 쌓아 나가는 것이, 잘한 것 위에 쌓아 나가는 것이 뭘 줄일 수 있다? 긴장을 줄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포지티브 코멘트의 좋은 점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2번 답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Sometimes these negative comments can seem overwhelming. 3번이죠. Overwhelming and stressful. 가끔씩은 이러한 네거티브 코멘트가 이러한 부정적인 언급들이 can seem overwhelming. seem 뒤에 어떤 시입니다? 현재 분사고 stressful 형사죠. 어때 보일 수도 있다? 오케이, overwhelm의 뜻은 압도하다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집어삼킬 수도 있고, 그리고 스트레스 유발시킬 수도 있다. 가끔씩은 이러한 아 이런 거좀더 해야 되겠네요. What still needs work 이 말이죠. 오케이, 그래서 comment about what still needs work 이게 네거티브 코멘트라고 하는 거죠. 무엇이 아직도 작업이 필요한지, 무엇이 덜 됐는지에 대한 코멘트들이 이게 these negative comments하고 앞에 나왔던 뭐 comments about what still needs 요거 요렇게 연결된다는 거 무엇이 여전히 작업이 필요한가 하고 이러한 부정적 언급들이 모든 것을 압도하고 그리고 스트레스 유발시킬 수 있다. 그다음에 time pressure to make these last minute changes can be a source of stress. 오케이. 그래서 투부정사 얘기 살짝 해볼까요? 뭐죠? Time pressures to make these lesson changes can be a source of stress. 왜 뜬금없이 투부정사 나왔나요? 정동사 정법이죠. 시작해서 끝나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뭐가 여기서 뭐 형용사는 나중에 처리해도 됩니다. 부차적이니까 뭐가 뭐일 수도 있다. 시간적 압박이 스트레스의 근원일 수도 있다. 압박은 압박이 어떤 만드는 시간적 압박이네요. 뭐한 이러한 last minute changes 마지막 순간의 변화죠. 마지막 순간의 변화 이러한 마지막 순간의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시간 압박.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의 변화를 만들려고 그러면 그게 시간이 촉박한 걸 얘기하는 거죠. 시간이 촉박하게 마지막 순간에 뭔가 고치고 변화시켜야 하는 이런 것들이 뭐가 될수 있다. 스트레스의 소스일 수 있다. 근원일 수도 있다. 아씨 할때다 됐는데 갑자기 이거 바꾸래. 조명 색깔 너무 빨갛다고 약간 좀덜 빨갛게 바꾸래. 시간 없어 죽겠는데 이런 거. 오케이 3번이 답이고요. 그다음에 Take each suggestion with good humor and enthusiasm and tackle each task one by one. 오케이, 명령문이네요. 오케이, 그래서 뭐하라? 받아들이랍니다. 뭐를? 각각의 제안. 여기 각각의 제안은 what still needs change, 뭐야, what still needs work 이 말이죠. 무엇이 아직 작업이 필요한지. 이러한 제안을 뭐를 가지고서 오케이. 유머인데 말 그대로 유머인데 좋은 기분으로 기분 좋게 이런 뜻입니다. 좋은 기분 좋게 그다음 엔투지어즘 뭐예요? 열정이죠 열정. 됐습니까? 오케이. 유머와 열정을 가지고서 잘 되라고 하는 거야. 기분 좋게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서 받아들여라. 앤 태클. 태클 알죠? 축구의 태클. 그렇죠? 여기서는 each task의 뜻이 각각의 임무니까. 그럼 여기 뭐의 뜻입니까? 이거 태클의 뜻이 그래서 솔브의 뜻이죠. 각각의 임무를 해결해라, 해나가라, 태클해가라. 원 바이 원, 한 개씩 차례차례로.
하나씩 하나씩 테크하세요. 해결하세요. 그러니까 뭐 특별히 이것도 이게 what still needs work가 comments about what still needs work가 negative comment라는 사실을 안다면 그것도 문장 삽입이 문제이긴 하지만 난이도가 높진 않았네요.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 여러분들 구모평이 되게 구모평이 되게 중요해. 특히 고3한테 이 구모평 경향대로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거의 여러분들 뭐 하기야 뭐 학력고사 비중이 여러분들은 높아지진 않겠죠. 뭐 하여튼 여러분들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 한다면 수능 아니 뭐야 지금 뭐야 뭐 수능 최저 맞춰야 될 수도 있죠. 그렇죠? 니들 가려고 하는데 지금 다 수능 최저 맞춰야 되는 거잖아. 그렇죠? 구모평을 분위기를 보고 아 이거 문장 삽입이라든지 전통적으로 좀 어려웠던 문제가 난이도가 좀 낮춰졌네 뭐 이런 거잘 부를 수가 있네요. 고3도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고3 건안 풀었기 때문에. 예, 40번. 그래서 이번엔 요약이네. 요약 문제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일반적으로 어렵지 않은데 어땠을까? 네. 오케이. 그래서 In a study, psychologist Lawrence Steinberg of Temple University and his co-author, psychologist Marco Gardner divided 306 people into three age groups. But divide A into B죠. 그렇죠? A를 B로 나누다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어떤 연구에서 그래서 사이콜로지스트 뭐 여기에 뭐뭐 뭐 사람 이름이죠. 심리학자고 이름이 로렌스 스테인버그고 그다음 소속은 뭐 템플 유니버시티랍니다. 그리고 코어터가 뭐죠? 오서가 뭡니까? 오서 같은 단어들을 여러분도 알아둬야 되는데요. 오서 라이터죠. 저자. 코어터 하면 공동 저자를 얘기하는 공동 저자. 뭔가 뭐 책을 썼는 모양이겠죠. 아니면 뭐 여기 인어스터디니까 논문을 썼는 모양이죠. 논문 공동 저작자. 혼자 연구한 게 아니고 둘이 했다. 마르코 가드너하고 로렌스 스테인버그가 같이 했는데 306명의 사람들을 3개의 에이지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3개의 연령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심리학 연구를 했는데 306명의 사람들을 뭐를 기준으로 나눴다? 나이를 기준으로 3개의 무리로 나눴습니다. 어떻게 나눴는지 아시네요. 그래서 young adolescents with a mean age of 14, older adolescents with a mean age of 19, an adult aged 20 and older. 오케이. 그래서 mean에 대한 얘기. 평균이죠, 평균. 미인의 뜻이 많고, 서로 관계가 없죠. 뭐, 비열한, 의미하다, 평균. 그래서, 첫 번째 그룹은 뭐? 젊은 사춘기란 뜻인데, 뭐, 10대라고 하면 되겠네요. 젊은 10대. 평균 나이 14세인. 그렇습니까? 평균 나이 14세인 젊은, 뭐, 10대. 야, 첫 번째, 세 개의 에이지 그룹이라 했으니까 첫 번째 그룹이고. 그 다음에 또, 나이가 더 많은, 10대, 평균 나이 19세. 평균 나이 19세인, 뭐, 좀더 나이가 많은 10대. 그 다음에 이제 성인 그룹이, 세 번째 그룹이 성인 그룹인데, 24살과 24살 이상. 이렇게 세 개의 그룹을 나눴습니다. 평균 나이 14세인 그룹, 평균 나이 19세인 그룹, 평균 나이 24세, 평균 나이가 아니고 24세 이상인 그룹. 그 다음에 Subject played a computerized driving game in which the player must avoid crashing into a wall that appears without warning on the railroad. Yeah, on the railway. Subject 뭔 뜻이에요? 그렇죠. 피 실험장 거죠. 여기서 과목이란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피 실험장 거죠. 피 실험장. Subjective는 뭐야? Subjective. 이거 주관적이죠, 이거. 주관적인.
그럼 반대말은 오브젝티브죠. 오케이. 서브젝트, 뭐 관련어라든지 의 다양한 의미, 과목 말고 여기선 피실험자, 실험에 참가한 피실험자들, 서브젝티브, 주관적인, 오브젝티브, 객관적인. 그래서 피실험자들이 play the computerized driving game, 뭐 컴퓨터로 하는 이겠죠. 컴퓨터화된 이런 뜻인데, 컴퓨터로 하는 운전 게임을 했는데, 뭐 인더 게임 해야 되는 모양이죠. 인더 게임, 웨어로 바꿀 수 있는 거 아실 거고요. 게임 속에서 플레이어는 뭐 해야만 됩니까? 그렇죠. 크래싱을 피해야만 되는 거죠. 뭐 어보이드 인조이처럼 이것만 좋아하는 거 아실 거고요. 충돌을, 벽의 충돌을 피해야만 한다. 뭐 월은 월인데 어떤 월? 나타나는. 근데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네요. 그렇죠. 경고 없이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말이에요.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그래서 나타난 벽을 피해야만 하는 게임이고요. 뭐, on the roadway는 뭐 가는 도중에 이런 뜻이니까 뭐 게임상에서 길을 쭉 가고 있는데 갑자기 뭐 벽이 툭툭 튀어나오고 이걸 충돌을 피해야 되는 게임인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실험 방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실험 방법은 에이지 그룹 1106명의 사람들을 나이 기준으로 나눴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한테 게임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 게임, 그 다음 또뭐 실험 방법이 나올 거네요. Steinberg and Gardner randomly assigned some participants to play alone or with two same age peers looking on. 라고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randomly 무작위로, 그 다음에 assign a to do가 보이죠? assign a to do. 지정하다죠. 지정하다, 시키다 이 뜻입니다. assign 뜻은 지정하다라는 뜻인데, assign a to do 하면 a에게 뭐뭐 하라고 지정하다니까, a에게 뭐뭐 하라고 시키다 이 뜻입니다. 이렇게 하세요라고 지시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peer는 동료, 친구죠. 동료. looking이 왜 꼬라지로 생겼는지는 우리가 뭐 의미를 파악하면서 looking은 왜 꼬라지인지 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연구를 시작한 사람이죠. 무작위로 뭐 했습니까? 시켰죠? 누구한테? 참고로 뭐 하도록? 혼자 또는? 그렇죠. 둘, 뭐 어떤, 같은 나이 그룹이죠. 같은 나이, 나이가 같은 친구들이. 그럼 얘는 왜 이꼬라지 생겼냐? 그렇죠. 현재 분사구죠. 그러니까 같은 나이의 친구가, 지켜보고 있는 같은 나이의 친구가 있는 상태로, 혼자 또는 같은 나이의 친구가 지켜보고 있는 상태로 뭐 하도록, 플레이 하도록 assigned, 지시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게임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누군가 보고 있거나, 보고 있다면 같은 나이의 친구가 보고 있거나, 아니면 혼자서 게임하도록 시켰습니다. 네. 그럼 이제 뭐 보니까 뭐그 스코어의 점수, 뭐 게임 점수 차이를 보려고 하는 건것 같네요. Other adolescents scored about 50% higher on an index of risky driving when their peers were in the room and the driving of 뭐야 이거? Curly, elderly군요. Early adolescence was fully twice as reckless when other young teens were around. Okay. 그래서 일단 여기 adolescence니까 평균 나이 19세죠. 그래서 19세, 평균 나이 19세인 그룹은 점수를 땄는데 어떻게 땄답니까? 그쵸. 50% 더 높은 점수를 땄대죠. 어디에 점수의 영역이 뭐야,이죠? 어떤 점수 영역에서? 뭐 이게 위험 지수니까 뭐 얼마나 위험한 짓을 뭐 피했는가? 뭐 하지 않았는가? 아, 위험한 짓을 했는가? 인덱스 오브 리스키 드라이빙. 리스키는 데인저러스죠. 그래서 위험 지수 운전, 뭐 어떤 얘들이 만든 지수겠죠? 뭐 이런 짓을 하면 위험한 짓이야, 이런 짓을 하면 위험한 짓이야라고 체크하는 거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짓을, 뭐 위험한 짓을 많이 한 그런 쪽에서 50%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단 얘기입니까? 위험하게 운전했단 얘기네요. 엄청난 50%더 위험하게 운전했단 얘기네요.
When their peers were in the room. 누가 그들의 같은 나이 same age peer라고 했으니까 나이가 비슷한 친구가 방 안에 있었을 때 더 위험한 짓을 했고 그 다음에 and the driving of early adults 이번에는 평균 나이 14세죠 맞습니까? 평균 나이 14세의 운전 이게 동명사 주어겠네요 이렇게 묶여서 운전은 평균 나이 14세 그룹의 운전은 was fully 완전히 두 배만큼 어땠다? 부주의했다. 그러니까 또 위험하게 운전했다는 얘기네. 두 배만큼 더. When other young teens were around. 그렇죠. 뭐 다른 10대가 근처에 있을 때.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막 이거 대충 그림이 들어오죠. 뭐 막 으스대는 거죠. 나 이런 짓도 해. 이러면서. 나 이렇게 위험한 짓도 해. 이러면서 애들이 막 뭐 너 이런 거 해봤어 하면서 막 쾅 쳐맞고 막 재밌어하고 막 이런 것을 한다는 얘기인 거죠. 지금. 그러니까 혼자 할 때보다 뭔가 같은 나이 친구가 있으면 야 너 이렇게 쳐박아 봤어? 막 이러면서 위험하게 운전한다는 얘기인 거죠. 막 으스대는 거죠. In contrast, 반면에죠. 반면에 대조적으로 Adults behaved in similar ways. 그러니까 뭐 성인들이죠. 성인들은 같은 식으로 행동했다 이런 얘기네요. 같은 똑같이 행동했다. 비슷하게 얘기죠. Regardless of가 뭐죠? 그렇죠. 뭐뭐에 불구하고 그렇죠. 뭐뭐에 상관없이죠. 그럼 whether 인지 아닌지니까 they were on their own. 그들이 혼자 있든지 아니면 그렇죠. 다른 사람에 의해서 관찰받던지 간에 상관없이 비슷한 행동을 했다. 그렇습니까? 뭐 비슷하게 위험한 짓을 했든지 아니면 비슷하게 안전하게 운전했든지 뭐 이런 얘기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빈칸의 정리에서는 여기 일단 뭐 the more of peers 뭐 동료의 뭐가 했는데 이렇게 있네요. 그건 동료가 있는 거 아니면 없는 거 이렇게 돼 있는 거. 이거는 동료의 무관심인 거고요. 오케이 그래서 동료가 있고 없고 일단 make a 어떤이네요. 그렇죠. 뭐 to도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근데 뭐 make니까 to도는 못 오는데 more likely가 왔으니까 make a 어떤이고요. 그러니까 동료의 부재 아니면 존재 둘 중에 하나일 건데 누구를 10대들을 만들었다 누구는 아니고 그렇죠 성인들은 아니고 성인들이 있으나 없으나 비슷하게 행동한다고 그랬잖아요 됐습니까? 그러면 있는 게 더 뭐 하는 듯 보였다? 그렇죠 위험을 더 감수한 뭐 위험한 짓을 하도록 뭐 이게 답일 것 같은데 이거는 거꾸로 얘기한 거죠. cautiously의 뜻은 조심스럽게죠. carefully 하고 같죠. 네, 조심스럽게, 있으니까 조심스럽게 행동했다는 실험 결과에 반대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performed poorly는 점수가 낮았다는 얘기인 거죠, 이거. 형편없이 게임을 했다는 얘기니까. 점수가 낮았던데, 뭐, 점수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 없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부재죠. 없으니까 뭐했다? 모험을 즐겼다? 아니고요. 없으니까 어찌 행동했다? 독립적으로 행동했다? 아니죠. 그럼 1번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래서 A quick look at history shows that humans have not always had the abundance of food that is enjoyed throughout most of the developed world today. 첫 문장이네요. Okay, 그래서 뭐가 뭐 한답니까? 역사를 빠르게 훑어보는 게 증명해준다네요. 그렇죠. 데디아를 증명해 준답니다. 역사를 빠르게 훑어보면 데디아가 명백해집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not always에 대한 얘기. 아니죠. 이거 부분부정이라고 하죠. 이거. 항상 뭐뭐 한 것은 아니다. 저거. 항상 뭐뭐 하지 않다가 아니고. 항상 뭐뭐 한 것은 아니다. 부분부정입니다. 인간들이 항상 have had 했던 것은 아니답니다. 항상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다겠네요. 그 다음에 어번던스의 뜻은 그렇죠. 잉여죠. 잉여. 남는 거. 풍부함. 오케이, 그래서 뭐 인간이 항상 음식이 남아 돌았던 게 아니란 얘기겠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대세에 대한 얘기. 오케이, 그럼 선행사는
The abundance of food입니다. 그러니까 음식에 남는 것, 음식에 남는 것이 뭐 되어지는 뭐 향유되는 하면 되겠네요. 향유되는 뭐에 걸쳐서 저 오늘날 저 개발된 저 뭐 발달된 거 뭐 선진국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뭐 대부분의 선진국가에서 선진국에 통틀어서 즐겨지고 있는 향유되고 있는 음식의 어떤 남아 도움 잉여를 뭐 했던 건 항상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요즘 들어서 이제 음식이 남아 돌지 옛날에는 뭐 못 먹어서 먹을 걸 찾아서 항상 헤매고 이랬었다는 얘기죠.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음식이 남아 돌았던 게 일반적인 게 아니에요. 요즘 뭐 여러 요즘 뭐 사람들은 뭐 음식이 모자라 가지고 뭐 굶어 죽는 경우가 잘 없지만 옛날에 그런 경우가 많았다는 얘기 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in fact 뽑습니다. In fact, there have been numerous times in history when food has been rather scarce. Okay, 그래서 뭐 numerous 거대한 뭐 많은이라고 보면 되겠죠. many죠, many. many. numerous의 뜻은 many의 뜻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scarce 부족한 abundant의 반대말이죠. 예, 형용사형은 CE 빼고 T 붙이면 남는 이란 형용사고 반대말은 scarce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rather 라기보다는 이란 뜻이네요. 사실은 현재 완료 시제죠. 많은 시기가 있어 왔다는 얘기죠. 역사적으로 많은 시기가 있어 왔다 관계사고요. times를 꾸며주죠. 누가 뭐 했던 그렇죠. 다소 부족했던 시기가 더 많았었다. numerous times가 there have been 있어 왔다. 오히려 음식은 모자랐다 역사적으로. as a result 그래서 뭐 뜻은 결과적이었는데 뭐 어떤 결과? 음식이 모자랐던 결과이 말이죠. people used to eat more when food was available since the availability of the next meal was questionable. 자, A, B, C, D 중에서 뭐지? 부적절한 단어죠? 그쵸? 쓰임이 이상한 거. 그럼 questionable의 뜻은 의심할 수 있는이니까 의심할 수 있는이란 뜻을 뭐 여기서 확장해 보면 보장받지 못하는 이런 뜻이겠죠. 보장받지 못하는. 그러니까 가능할까 아닐까 할 수 있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as a result 결과적으로 음식이 항상 모자랐던 결과적으로 뭐 유스트에 대한 얘기. 사고 냈는데 지금 하지 않는다죠. 사람들은 먹곤 했었다. 지금 그렇지 않지만 더 많이 먹곤 했었단 말이죠. 언제 더 많이 먹곤 했었대요? 그렇죠. 음식이 이용 가능해졌을 때, 음식을 먹을 수 있을 때 이 말인 거죠. 음식을 먹을 수 있을 때 더 많이 먹곤 했었다. since에 대한 얘기? because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뭐의 뭐가 그렇죠. 다음 식사의 이용 가능성이라는 얘기는 다음 식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어땠기 때문에 questionable 했기 때문에 됐습니까? 보장되지 못했기 때문에 잘 어울리는 단어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음식 만났을 때 먹어둬라 이런 얘기 했단 말이죠. 음식 만났을 때 먹어둬라. 다음에 언제 또 먹을 수 있을지 몰라. 지금 실컷 먹어도 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과식하게 됐겠죠 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overeating이라는 단어 나오네요. Okay, overeating in those times was essential to ensure survival, and humans received satisfaction from eating more than was needed for immediate purpose. Okay, 그래서 overeating 왜 꼬라지로 생겼냐는 was essential 얘기해주죠. 그렇습니까? Those times는 뜻은 뭐 그러한 시기인데. 그러한 시기에 과식하는 거, 그러한 시기는 뭐겠어요? When food was available, 대신 온 거죠. 그러니까 음식이 가능한 시기에 이 말이죠. When food was available 시기에 과식하는 것이 어떤 일이었다? 그렇죠. 뭐 하기 위하여?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 말이죠.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음식이 when food was available 한 시기에 과식하는 것은 꼭 해야 될 일이었다. 선택적인 게 아니고 반드시 과식을 해야만 했었다. 살기 위해서는. 그리고 또
또 인간이 뭐 했다? 받았죠? 뭘 받았습니까? 만족을 얻게 됐단 얘기죠. 만족을 얻게 됐는데 뭐로부터? 그렇죠. 더 많이 먹는 것을 과식하는 것이죠. 과식하는 것으로 과식을 통해서 만족을 얻게 됐다. 근데 이건 갑자기 무엇은 뭐지? 뭐지 갑자기? Satisfaction? Satisfaction은 received의 목적어 아니야 그냥? Satisfaction was needed? Okay, overeating이죠. 여기 was essential, was needed인거죠. 그렇죠? 병렬구조죠. 병렬구조. 어디서 병렬구조? 그럼 병렬구조 시작이 어디였냐 하면 여기 then이 접속사 역할, and도 접속사 있고 overe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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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vereating was needed, overeating was essential, overeating more than needed for immediate purpose의 뜻은 그렇죠. 즉각적인 목적, 즉각적인 목적을 위하여라는 얘기는 당장의 필요를 위해서 이런 뜻이죠. 당장의 필요를 위해서 과식은 어떤 일이었다? needed 되는 일이었다. 꼭 해야 한가? essential하고 needed하고 같은 단어죠. 지금 내용, 의미가 똑같죠. essential이나 needed나 필수적이냐 뜻이죠. 그 다음에 on top of that, 어떤 뜻 쓰죠? 뭐, 게다가 라는 뜻인데, 뭐, 쭉 같은 것을 뭔가 늘어놓을 때 쓰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뭔가를 얘기할 때 쓰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과식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과식이 이래서 중요한 거야 이래서 중요한 거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on top of that 쓰니까 과식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뭔가 병렬적으로 늘어놓을 것, 또 같은 급의 걸 늘어놓을 게 The highest pleasure was derived from eating the most calorie dense foods resulting in a longer lasting energy reserve 하고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저거 중요한 표현 나오네요. be derived from이 뭐예요? 뭐뭐로부터 획득되어지다 라는 뜻이죠. 뭐뭐로부터 얻게 되다. 비 디라이브드 프롬 뭐뭐로부터 얻어지다 뭐뭐로부터 얻어지 그러니까 뭐뭐 출처가 어디라고 얘기할 때 뭐뭐로부터 얻게 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기쁨이네요. The highest pleasure니까 가장 큰 무엇보다도 on top of that 무엇보다 가장 큰 기쁨이 뭐 되어진다 얻어진다 뭐로부터 그렇죠 먹는 거로부터 뭐를 먹는 거로부터 칼로리 댄스가 뭐예요? 그러니까 칼로리가 높은 이 말인 거죠. 칼로리가 가장 칼로리가 높은 음식을 먹는 것으로부터 가장 큰 기쁨이 뭐 된다? 얻어진다. 그러니까 칼로리가 높은 음식을 먹으면 가장 기분이 좋아진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resulting in 왜 꼬라진지 누가 물어보신다면 분사구문이고 뭐뭐 하면서 거죠. 결과를 낳으면서 이 말이죠. 결과를 낳으면서 뭐 하는 것이 결과를 낳으면서 eating the most calorie dense food 하는 것이 칼로리가 더 빽빽한 음식, 칼로리가 높은 칼로리가 집중된 음식을 먹음으로써 뭐 하면서 이 in 이하의 결과를 낳으면서죠. in 이하의 결과 어떤 결과? 자, longer lasting energy, longer lasting이 뭐예요? longer lasting 더 오래 지속되는 에너지 보관 이런 뜻이죠. reserve는 나중에 쓰려고 모아놓는 걸 reserve라고 그래서 더 오랫동안 지속되는 오래 그러니까 칼로리 높은 걸 먹으면 그게 지방으로 뭐 바뀌거나 해서 하여튼 오랫동안 에너지 소스로 쓸 수가 있는 거죠. 에너지원으로 쓸 수가 있죠. 더 오랫동안 뭐 지속되는 longer lasting 되는 에너지 리저브 보관으로서의 결과를 낳게 되는 가장 칼로리가 높은 음식을 먹을 때 가장 큰 가장 기분이 좋아집니다. The highest pleasure was derived from eating the most calorie dense foods.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뭘 얘기했냐, 지금까지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인간의 역사상 음식이 남아돌던 적은 거의 없었다. 요즘이나 그런 일이다. 옛날에는 오히려 rather scarce 했다. 모자랐다. 결과적으로 사람들 음식 만나면 과식하게 됐는데, 그게 그냥 선택적인 게 아니고, essential to ensure survival. 그러니까 생존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거다.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인간의 뇌가 칼로리가 높은 음식을 먹으면 기분이 좋게 설계가 되어 있다. 왜 그러냐? 오랫동안 칼로리를 저장해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굶어도 나중에 써먹을 수 있는 에너지원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오케이. 그 다음에 Even though there are parts of the world where unfortunately food is still scarce, most of the world's population today has plenty of food available to survive and thrive. 오케이. 뭐 특별히 어려운 단어는 없는데 뭐 여기까지 이렇게 하면 비록 있지만 이 말이죠. Even though there are 하니까 비록 뭐가 있지만 그쵸. 어떤 뭐 전세계적으로 어떤 부분이 있지만 이런 뜻이죠. 전세계적 어떤 부분. where는 시작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났죠. 오케이. where unfortunately 삽입구처럼 역할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나라들이 있지만 어떤 부분들이 있지만 불행하게도 그렇죠. 여전히 부족한 어떤 part of the world가 있긴 하지만 이건 뭐 쓸데없는 부분이죠. 미안한 모양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긴 아직 음식이 부족한 뭐 몇몇 나라가 전 세계도 있긴 하지만 세계의 인구 오늘날의 세계 인구의 대부분은 뭘 가지고 있답니까? 그렇죠. 뭐 이용 가능한 풍부한 음식을 갖고 있대죠. Plenty of. Plenty of는 여기서 뭐로 먹고 쓸 수 있다? 멋지죠, 멋지. Much food available. 이용 가능한. Which is가 생각됐죠. Which is available. 이용 가능한. 많은 음식을 갖고 있다. 뭐 하기 위하여? 생존하고 그리고 thrive. 뭐 하다? 번창하다. 번영하기 위해서. 살아남고 번영하기 위해서 이용 가능한 많은 음식을 대부분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음식이 남아놓는다는 얘기한 거예요. 더 이상은 스케일스 하지 않고 어반던스를 즐기고 있다라는 얘기했고요. 근데 however 떴습니다. However, this abundance is new and your body has not caught up. Still naturally rewarding you for eating more than you need and for eating the more most calorie dense food. 앞에 나왔던 얘기 한 번 더 하는 거네요. 그러나 이러한 음식에 남아 노는 것은 어떤 현상이고 새로운 현상이고 그리고 너의 몸이 따라잡지 못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너의 몸이 따라잡지 못했다는 얘기는 몸이 뭐에 적응을 못했다? 어번던스에 적응을 못했단 말이죠. 음식이 남아 노는 게 적응된 게 아니고 아직도 음식이 모자라는 거에 적응이 되어 있는 상태란 말이죠. 좀 이따가 내가 오늘 저녁을 못 먹게 됐을 때 어떡할까? 이런 식으로 몸은 반응하는 거지. 좀 이따가 우리가 당연히 저녁을 먹을 거라는 생각을 안 한단 말이죠. 내일 아침을 당연히 먹을 거라는 생각을 우리 의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몸이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진화라는 게 그렇게 쉽게 확확 바뀌는 게 아니죠. 우리의 몸은 어디에 적응되어 있다? Scarce of food에 적응되어 있는 거지. Abundance of food에 적응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여전히 자연적으로 선천적으로 이 뜻이죠. 여전히 선천적으로 자연적으로 뭐 하면서 보상을 함으로써 잘했다 칭찬을 해주면서 이 말이죠. 자연스럽게 누구에게 너에게 뭐 했다고 그렇죠. 더 많이 먹었다 과식했다고 보상을 준답니다. 오케이. You need 네가 뭐 하는 것보다 더 많이 먹었다고 그렇죠. 네가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먹었다고 잘했다 해주고 또 먹은 것 때문에 뭘 먹은 것 때문에 그렇죠. 칼로리가 높은 음식을 먹었다고 보상을 해주는 그런 식으로 your body가 모두 작동이 되고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아이고 덜 먹었네 라고 보상을 해주는 게 아니고 아이고 더 먹었네 뱃살 좀 생기겠네 이러면서 그거를 더 보상을 해준다는 얘기는 그걸 했을 때 더 뇌가 기분이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는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배고플 때 막 행복합니까? 아니 배고프면 막 짜증나고 막 이런 사람도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러운 거다. 우리가 아직 음식이 남아도는 것에 적응이 됐을 리가 없다. 이 짧은 저 짧은 기간 동안 어반던스를 즐기고 있기 때문에. 오케이. 그 다음에 These are innate habits and not simple addictions. 그래서 These에 대한 얘기는 뭐 어디서부터 나온 거냐 하면
He's rewarding you for eating more than you need and for eating the most. 그러니까 뭐야, 뭐. 네가 필요로한 것보다 더 많이 먹었다고 너에게 보상을 해주는 것과 그리고 가장 칼로리가 높은 음식을 먹었던 것에 대해서 뭐 해주는 거? 보상을 해주고 이렇게 잘했다고 내가 반대급부적으로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는 이러한 것은 뭐이고? 그렇죠. 타고난 습관이고 본능이란 얘기죠. 본능이지 뭐가 아니다. 그렇죠. 단순한 중독 증세가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젯밤에 그렇게 많이 먹었던 게다 이유가 있었어. 얘기하는 건데. They are self-reserving mechanisms innated by your body, ensuring your future survival, but they are irrelevant now. Okay. 그래서 대인은 아까 전에 놔둔 겁니다. 계속해서 그러니까 더 많이 먹는 거 했다고 칭찬해주고 그다음 칼로리 높은 걸 먹었다고 보상을 해주는 이러한 기제죠. 기제 신체의 기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신체 반응. 신체에서 뭔가 과식하고 칼로리 높은 걸 먹었을 때의 반응은 뭐다? 자기 보존의 메커니즘이다. 그러니까 자기를 죽지 않고 서바이브 시켜두려고 하는 어떤 기제라고 얘기할 기제. 어떤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우리 몸이 반응하는 걸 기제라고 메커니즘으로 표현하죠. 그래서 자신을 보존하고자 하는 셀프 리프리저빙 하려고 하는 기제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시작된 거죠. Which are innated, 뭐든 뭔가 타고나 있는 잠재되어 있는 이 말이죠. 뭐에 의해서? 너의 몸에 의해서 타고난. 그 다음에 얘는 왜 이꼬라지냐? 여기에 데이 아가 생략된 거죠. 그러니까 신체의 반응이 뭐 해줍니까? 보상을 해줍니까? 보상을 해줍니까? 보상을 받습니까? 해주는 거죠. 신체 반응이 보장을 해주는 거니까. Insured 하면 안 된다는 거. 여기는 ED지만 여기는 ING 돼야 된다. 이게 뭐 형태들 가지고 시험 문제 얼마든지 낼수 있네요, 지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신체 반응이 보장해주죠. 뭐를 보장해줍니까? 너의 미래 생존 가능성. 그렇습니까? 그러나 여기에 대의는 계속해서 나온 신체 반응이죠. 신체 반응 메커니즘. Self preserving mechanism이라고 볼수 있겠죠, 지금. 이게 이거라 했으니까, 이거 여기 수학 기호로 등호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뭐, self preserving mechanism R에서 자기를 보존하려고 하는 신체의 기제가. 자, 그러면 irrelevant의 뜻은 뭡니까? 뭐라고? 무관한 관련성이 없는. 있습니까? 소용없는 이 뜻이죠. 그러니까 맞네요, 잘. 오늘날은 아무 소용이 없다. 그렇습니까? 지금은 스케일스한 시대가 아니고 어벤던트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Therefore 결론 내고 있죠. 그러므로 It is your responsibility to communicate with your body regarding the new environment of food abundance and the need to strengthen the inborn habit of overeating. 오케이. 그래서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고요. 그래서 뭐 하는 거? 의사소통하는 게 너의 책임이래죠. 그렇죠? 누구랑 의사소통하는 게? 그래서 너의 몸과 의사소통하는 게네 책임이래. 뭐 하면서? 이렇게 리가드 하면서, 여기면서, 그렇습니까? 리가드 하면서, 라고 치면서, 뭐를 고려하면서, 고려하면서, 뭐를 고려하면서? 그렇죠. 음식이 남아도는 새로운 환경과 그리고, 뭐, 강화할 필요죠. 강화할 필요. 그렇죠? 그럼 뭐를 강화할 필요? 그렇죠. 타고난 뭐 하는 습관? 과식하는 습관을 강화시키면 안 되죠,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들어갈 말은 뭐, strengthen 대신에, 뭐야, weaken이라든지, 또는 뭐, change, 이런 거 와야 되겠죠. 바꿔야 할, 그렇습니까? 강화시키면 안 되죠. 타고난 과식하는 습관을 좀 강화시킬 필요를 생각하면서가 아니죠. 음식이 남아도는 환경과, 그리고, 너가 타고난 과식하는 습관을 바꿔야 할, 약화시켜야 할 필요성을 뭐 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considering의 뜻입니다. considering. 너의 몸과 의사소통하는 것은 네 책임이다. 이 말은 이제는 음식이 남아도는 환경이니까 그렇게, 많이 먹어, 과식했다고 기분 좋아지니까 오히려 기분 나빠져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오케이. 제목 찾기하고 적절치 않은 건 살펴봤고요. 제목 찾기는 which is better, tasty of healthy food? 뭐 아니죠.
않겠습니까? 맛이 좋은 음식이 낫냐, 건강에 좋은 음식이 낫냐, 뭐 이런 얘기가 아니죠. 우리의, 지금 이 글이 하는 건, 이 글이 얘기하고 싶은 건, 인간의 역사상 음식이 남아도는 시기가 매우 짧고 희귀한 증상이기 때문에 아주 잘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증상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어떤 푸드가 스케어스한 거에 어댑션 돼 있어, 아니면은, 아니, 어댑션 돼 있어, 아니면은 음식이 뭐, 스케어스한 거에 뭐 어댑션 돼 있어, 어느 쪽에 어댑션 돼 있어? 스케어스한 쪽에 뭐 적응이 되어 있는 거죠. 그 때문에 우리가 과식을 하면 잘했다고 해주고, 몸이 뭐 여러 가지 기분이 좋게 해주는 호르몬이 나온다든지, 어, 잘했다. 넌 잘했어. 넌 살기 위해서 뭐야, 뭐, 제대로 된 행동을 한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은, 의식적으로는, 아씨, 오늘 또, 어, 자기 전에 라면도 먹었네. 아씨, 또 살찌겠네. 내일 붓겠네. 막 이렇게 생각은 그렇게 하는데, 몸은 그게 아니고 기분이 좋아진단 말이죠. 자기 전에 라면 한 그릇 먹으면. 그게 이제, 뭐, 우리 지금 세대, 지금 이 음식이 남아둔 시기에 맞지 않으니까, 제대로 너의 몸과 의사소통 하라는 얘기는, 네 몸을 네가 잘, 뭔가 좀 본능에 지배되는 것보다도 의식적으로 컨트롤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Simple steps for a more perfect. 뭐 좋은 얘기긴 한데 지금 이런 게 없죠. 이런 게 나오려고 그러면 주로 무슨 문으로 돼 있어야 돼? 명령문으로 돼 있어야 되겠죠. 단순한 단계라고 했는데 간단한 방법이라는 뜻이죠. More balanced diet. 더 균형 잡힌 식단을 위해서 어, 간단한 방법인데 그럼 뭐 어떻게 하세요?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의 인간이 거기에 적응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는데, 우리가 정식 overeating, it's rooted our genes. 그래서 뭐 이거 괜찮아 보이네요. 과식은 어디에 뿌리 박혀 있다? 유전자 속에 뿌리 박혀 있다. 오, 괜찮아 보이네. 그 다음에 how calorie-dense foods ruin our bodies. 좋긴 하죠. 이런 얘기가 들어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죠. 뭐 뜻은 칼로리가 높은 음식이 어떻게 우리의 몸을 뭐 하는가? 망치는가. 일부 내용이 있긴 하지만 이게 주제는 아니고. 그 다음에 our eating habits reflect our responsibility. 여기 reflect의 뜻은 그렇죠. 반사도 되지만 보여준다 이런 뜻인 거죠. show의 뜻인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의 식습관이 뭘 보여준다? personality, 성격이죠. 성격. 식습관이 성격을 보여준다. 그래서 3번이 적합하네요. 그 다음에 뭐 배열하기겠네요. 배열하기랑 그 다음에 가리키는 뭐 이거 뭐 우리 이거 뭐 많이 했던 44번 문제는 여러분 중학교 때 많이 연습했던 거. 글 내용 파기네요. 문첫 문장. 그래서 two students met their teachers at the start of track throughout a forest. 뭐 학생 두 명이 만났네요. 그쵸?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언제 만났다가 뭐이죠? 언제 만났습니까? 그 뭔가 막 하려고 하는 차에 만난 거죠. 그쵸? 어디로 가려고 하는 차에? 숲으로 통과하려고 하는, 뭐, 그러니까 숲에 이렇게 start of a track through a forest. 숲으로 들어가는 길의 시작에서 두 학생이 선생님을 만났답니다. 오케이. 그래서, he gave them instructions to follow the path to its end. In preparation for the test later in the week. 그래서 he는 their teacher죠.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뭘 해줬답니까? 지시사항을 줬단 말이죠. 뭐 해야 할, 따라야 할 instruction 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그 길, 어디까지의 길, 숲의 끝까지 이어지는 길을 알려줬다는 얘기인 거고요. 그 다음에 왜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죠. In preparation for a test. 그렇습니까? 그 주 말에 이 말이죠. 그 주 후기에 뭐 금요일쯤 이 말이죠. 금요일쯤 하게 될 시험을 준비해서 뭐냐면 이 숲을 통과해서 지나가는 게 어떤 뭐 시험의 한 뭐 그런 거의 모양입니다. 그래서 뭐 instruction. 니들 이런 거 조심해야 돼라는 거 알려줬단 얘기네요. 그다음에 the path split into two. split into 하면 뭐 뜻입니까? 뭐뭐로 여기선 자동사입니다. 나뉘다가 되는 거죠. 스플릿은 나누다도 되고 나뉘다도 되는데 여기선 자동사. 그 길이 두 갈래 길로 나뉜다라는 얘기인 거죠 지금. Okay, one was clear and smooth. The other had fallen logs and other obstacles in the way.
그래서 길이 양갈래길인데 한 길은 어떻고 어떻고 그렇죠. 깔끔 깨끗하고 아주 매끄럽고 가기 쉽단 얘기죠. 이지 투 워크죠. 걷기 쉽단 얘기고요. 그다음에 다른 길은 뭘 갖고 있습니까? 떨어진 통나무와 그리고 다른 장애물이 도중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장애물이죠. 그러니까 뭐 당연히 뭐 이게 만약에 뭐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걸어가고 있다면 당연히 클리어 앤 스무스 길로 가겠죠. 오케이. 그다음에 once student chose to avoid the obstacles, taking the easier path to the end. 그러니까 한 학생은 뭘 선택했, 뭐 하기 위했다? 그렇죠. 장애물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죠. 쉬운 길을 선택했죠. 끝까지. Okay, he felt clever as he ran without stopping. 그래서 이뭐 쉬운 길을 선택한 녀석이 자기가 똑똑하다고 느끼는 거죠. 그렇죠. 그가 뭐 하는 동안 멈추지 않고 뛰어가는 동안이죠. 뭐뭐 하는 동안이네요. 멈추지 않고 뛰어가는 동안, 아, 나참 똑똑하네. 그래서 he에 대해서 써볼 필요가 있죠. 뭐를 선택한? easy way를 선택한 녀석이라는 거. 쉬운 길을 선택한 녀석이라는 거 써놓고, 뭐 어차피 문제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He requested that they join him at the specific location in 3 days. 뭐, request 뭐 했답니까? 그렇죠. 요청한 거죠. 대리아를 요청했죠. 오케이. 그가 뭐 하라고? 그들이 그와 함께 해달라고. 언제가 보이네요. 언제? 그렇죠. 특정한 어떤 시점 또는 위치에서 뭐 동안? 3일 동안. 3일에 어떤 특정한 시점에 같이 해달라고 요청해. 같이, 나랑 좀 같이 해줘. 오케이. When they arrived, they could see a ravine that was a few meters wide. 그래서 도착했을 때, 뭐, 저, 리반, 협곡을 볼 수가 있었죠? 골짜기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골짜기는 골짜기인데, 어떤 골짜기? 오케이. 폭이, a few meters 밖에 되지 않는 이말이죠. 폭이 매우 좁단 얘기죠. 그러니까, wide가 폭이 좁고, 오케이. 그래서, 몇 미터짜리 폭인 협곡을 볼 수가 있었다. 네, 그러니까 뭐 보니까 on easy way인 것 같죠, 이거? The student looked at their teacher and he said just one word. 그래서 그 학생들이 선생님을 쳐다봤고 선생님이 말하기를 뛰어! 그랬죠? The first student looked at the distance and his heart sank. 그래서 첫 번째 학생이 뭐 했고? 거리를 봤고 그리고 그의 심장이 뭐 했다? 가라앉았다는 얘기는 뭐? 그러니까 뭐 되게 무서워졌다는 얘기인 거죠, 지금. 겁먹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The teacher looked at him. What's wrong? 선생님이 그를 쳐다보면서, 그쵸, 여기에 얘는 easy way를 선택한 애인지 아닌지는 배열해봐야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뭐, 그를 쳐다보면서 뭐가 문제냐? This is the leap to greatness. 그래서 이게 뭐래요? 이게 도약이래죠? 그쵸? 어디로 가는 도약이다? 위대함으로 가는 도약이다. 이것은 더 나은 상태로 갈수 있는 도약이다. Everything that you've done until now should have prepared you for this moment. 그래서 네가 뭐해? 네가 지금까지 해온 모든 일이 뭐 해왔다? 이 순간을 위해 너를 준비시킨 거야. 뭐 약간 분위기가 끝으로 가는 분위기인 거죠. 그렇죠. 선생이 지금 뭐예요? 선생이 뭔가 교훈을 주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뭐 이걸 하면 네가 뭔가 이룩할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 분위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The student shrugged his shoulders and walked away, knowing he hadn't prepared adequately for greatness. 그러니까 지금 약간 뻔하죠. B 다음 C죠. 있습니까? B 다음 C는 확실하죠. 그럼 B, C 있는 거. B, C. B, C 있는 거 하나밖에 없네? 일단 여기 보면 학생이 뭐 했습니까? 어깨를 으쓱했다. 그리고 걸어가 버렸죠. 그쵸? 왜? 알기 때문이죠. 분사구문이죠. Because he knew. 그가 뭐?
adequately, 적절하게, 적절하게, 제대로. 그가 뭐를 위해서, greatness를 위해서 뭐 하지 않았다? 적절하게 준비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어깨를 우스기며, 우스거리며 피했다는 얘기인 거죠. The second student looked at the teacher and smiled. 쳐다보면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He knew now that the obstacles that had been placed in his path were part of his preparation. 그래서 he에 대한 얘기. The second student죠.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학생, 뭐 선생님을 쳐다보면서 미소지은 두 번째 학생이 뭐 했다?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렇죠. 뭐를 알게 됐습니까? 오케이. 얘는 겁 만드는 대시고 얘는 관계사 대시죠. 그니까 그가 가는 길에 놓여 있었던 모든 장애물들이 모였다라는 건 여기에 히스는 티처죠. 선생이 준비했다는 사실을 이제는 알게 되었다. 선생이 이거 다 해놓은 거야. By choosing to overcome challenges. 뭐 함으로써? 그렇죠. 선택함으로써 뭐 하기로? 뭐를? 도전을 극복하기로 선택함으로써 뭐 하는 대신에? 됐습니까? challenges 대신 왔죠. 도전을 피하는 대신에 도전을 극복하기로 He was ready to make the leap. 그는 뭐 할 준비가 됐다? 뛸 준비가 되었다. He, second student죠. He ran as fast as he could and launched himself into the air. 그는 그가 할 수 있는 한 빠르게 뛰어왔고 launched 뭐 했다? 발사시켰다. 자기 자신을 공중으로. He made it across. 뭐 했다? 그는 건너갔다. 됐습니까? 오케이. 시 뭔가 해낸 분위기죠. 뭔가 해냈음. 그 다음에 The second student chose to tackle the obstacles battling through every challenge in his path. 얘가 A 다음 D네요. A 다음 D. 얘는 뭐 멈추지 않고 가면서 기분 좋아졌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학생은 Every challenge his path. 그가 학생이 뭐 했다? Tackle 아까 나왔죠? Solve의 뜻이죠. 헤쳐나간다는 뜻이죠. 두 번째 학생이 뭐 하기로 했습니까? 장애물을 헤쳐나가기로 했죠. 뭐 하면서? 싸우면서죠. Battling. 뭐와 싸우면서? 모든 도전. 그가 가는 길에 놓여있는 모든 도전과 싸우면서. 그러니까 그 학생은 학생인데 뭐 했던 학생? 그쵸. 쉬운 길을 골랐던 학생이 뭐 했다? 먼저 마무리했죠? 그건 그만 뒤져보시고요. 됐습니까? 여기서 답을 찾으면 돼요, 그냥. 됐습니까? 그래서 먼저 끝을 냈고, 그래서 뭐 했습니까? 자부심을 느꼈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학생은 뭐 하기로 했어? 모든, 뭐, 자기가 가는 길에 모든 도전을 하기, 싸우면서, Tackle the obstacles 하기로 한 거고 그 다음에 easy path를 선택한 학생은 먼저 끝마치면서 이런 얘기 하는 거죠. I'm glad I choose to avoid the rocks and logs. 그래서 내가 기분이 좋죠? 내가 뭐 해서 피하기로 해서 바위와 통나무를 피하기로 해서 기분이 좋아. They were only there to slow me down. They는 obstacles 대신 왔죠. 그래서 장애물들은 오직 거기에 있는 거야. 뭐 하려고? 그렇죠. 나를 늦추게 하려고 거기 있는 거야. He thought to himself, 이건 이제 그 뭐야, 저 first student라고 하면 되겠네요. Easy way를 선택했던 애. 그는 뭐 혼자 생각했단 얘기죠. The second arrived at the finish, feeling tired and regretting the path he had chosen. 두 번째 학생, 어려운 길을 선택한 학생이 finish 라인에 뭐 finish 라인에 도착했죠. 뭐 하면서 피곤하고 후회하면서, 그렇죠? 뭐를 후회하면서? 그렇죠. 그가 선택했던 길을 후회하면서 The teacher smiled at them both. 선생이 양쪽을 보면서 미소를 지었다. 이렇게 됐네요. 됐습니까? 그러면 A가 제일 처음이지. A 다음에 그러면 D고 그 다음에 B, C 맞잖아. 그렇죠. B 다음 C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그럼 이제 대명사들이 뭔지를 찾아야 될 차례죠.
그래서 여기에 티처인 거죠. 선생님이. 선생님이 미소 지으면서 이제 학생 두 명한테 아 오거라 나랑 같이 뭐 얘기 좀 하자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여기 스튜던츠들에게 얘기한 거죠. 그렇죠. 뭐 그 3일 뭐 어떤 특정한 위치에서. 그래서 학생들이 도착했을 때 뭘 볼 수 있었냐면 어떤 벌어진 틈을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뭐 만화 같은 데서 보면 뭐 이런 걸 볼 수 있었다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얘네들이 이렇게 뛰어가야 되는 이런 거죠. 여기에 뭐 몇 미터 정도, a few meters 떨어져 있는 거. 선생이 이쪽에 있는 거고 학생들 둘이 이렇게 여기를 이제 뛰어서 건너가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뭐 rewind a few meters. 그래서 student 학생들이 선생님을 쳐다보면서 그 다음에 선생이 말하기를 뛰어! 뭐해? 뭐 보고 있어 뛰어. 학생은 거의 본 다음에 뭐 가슴이 뭐 OTL 비슷한 자세가 나오는 거죠 지금. 그니까 그다음에 뭐 이 첫 번째 학생을 쳐다보면서 이지웨이라고 하면 되겠죠. 퍼스트 스튜던트 보면서 야 뭐가 문제야. 뭐 이거는 그레이트니스로 가는 도약이야. 지금까지 네가 해온 것들이 너를 이 순간을 위해 준비를 시킨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근데 이제 계속해서 여기 퍼스트 스튜던트죠. 첫 번째 학생이 뭐 고개를, 어깨를 으쓱거리면서 피하는 거죠. Can't prepare the adequately for greatness. 그레이트를 위해서 적절하게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면서. 두 번째 학생은 이제 선생을 쳐다보면서 미소를 지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선택했던 어려운 길에 놓여 있었던 그 전날 뭐 하여튼 뭐 그 전에 3일 전에 자기가 갔던 그 길에 놓여 있었던 모든 장애물들이 뭐 part of the his teacher's preparation 선생이 준비했던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by choosing to overcome the challenges 어려움을 극복하기로 선택함으로써 피하지 않고서 second student는 ready to make the leap 뛸 준비가 된 거다. 그래서 세컨드 스튜던트는 뭐 해서 뭐 건너갔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건데 그러면 ABCD 다 찾아봤는데 여기 퍼스트 스튜던트라고 써야 되겠네. 어깨를 으쓱거린 거 이거 퍼스트 스튜던트 뭐 퍼스트 스튜던트 뭐 그러면 ABCDEA 어디 갔어요? 얘도 퍼스트 스튜던트 거죠? 퍼스트 C도 퍼스트 D는 세컨드니까 D가 답이네요. 그러면 맞나요? 네. 그래서 윗글에 대한 스승이 두 제자의 길을 따라가라고 지시했다 했죠? 그 다음에 길이 두 갈래 split into two였고요. 첫 번째 제자는 자신감을 보이지 않았죠. 미소를 지었죠. 아, 저기 있는 뭐 장애물들 다 저 새끼 저게 갖다 놓은 거였구나 하면서 다시 설명해요. 후회하며 길의 끝에 도착했다. 후회했죠. regretting 이란 단어가 나왔죠. 3번 이렇게 되었네요. 그러니까 오케이, 시간이 애매하게 남았네요. 이거 왜 왔다 갔다 하고 치라래. 뭐 할까? 뭐 씨 웃는데? 네? 왜 씨 웃어? 네. 교재도 없고. 저 교과서 있어요. 뭐 너도 있어? 그럼 너 교과서 있고 또 뭐 있어? 교과서만 있어. 교과서만 달라준 것 같다. 지금